세 번째 단점이라면 뭐 있을까요? 맛없는 게 단점이지 뭐. 사람들은 각기 다른 계기로 와인에 입문하게 되었겠지만 저는 단연코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의 힘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와인이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히트친 와인을 말하라고 하면 오늘 준비한 요리오라는 와인이 빠질 수 없을 겁니다. 이젠 다양한 판매처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된 와인인 요리오와 요리오5를 비교하면서 신의 물방울을 추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돋네요. 요리오를 생산하는 우마니론끼라는 브랜드는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라는 지역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요리오 이외에도 꾸마로, 벨라고 등을 다양하게 생산하지만 특히나 요즘 더욱 유명해진 와인은 BTS 정국이 즐겨 마신다는 비고르라는 와인입니다. 유명 만화책인 식객에서도 소개가 되었을 만큼 이제는 나름 친숙해진 이탈리아 와인 요리오를 지금 만나보시죠. 하... BTS 와인을 리뷰할 걸 그랬나. 요리오를 상징하는 요 문양에서 시작을 하고요. 목 부분에 보시면 등급을 뜻하는 씰이 딱 붙어 있고요. 파란색으로 써놓은 요리오라는 게 와인 이름. 몬테풀치아노는 포도 품종 이름. 아브루쪼에서 아브루쪼는 지역 이름. 여기 얇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등급입니다. DOC 등급을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밑에 보시면 우마니롱끼 이게 회사 이름입니다. 백네이브로 돌려보면 13.5도에 750ml 확인할 수 있고요. 2017년도 빈티지입니다. 캡슐의 색깔이 다르죠? 거의 갈색에 가까운 색깔이 띄고 있고요. 역시나 친구도 DOC 등급을 받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폰트와 형태만 좀 다를 뿐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정보는 비슷하다. 요리오보다는 0.5도 알코올 도수가 낮습니다. 13도 그리고 18년도 빈티지니까 빈티지도 하나 더 0합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오와 이름이 매우 비슷한 요리오5라는 와인은 세컨 와인으로 불리우는데요. 이것은 보통 메인이 되는 와인을 만드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슷한 환경 조건을 가진 또 다른 밭에서 생산되는 포도로 만든 와인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색부터 향까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색깔만 봐서는 요리오5가 훨씬 더 영한, 지금부터 근접된 빈티지인 것처럼 느껴져요. 오른쪽이 오히려 좀 더 오래된 듯한? 그걸 희한한 스타일이네요. 왼쪽이 보라색을 좀 더 많이 머금고 있고 좀 더 색깔이 진하죠? 일단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요. 2017, 8, 9 요 빈티지에서 맡기 힘든 숙성된 듯한 향. 쿰쿰한 냄새 뒤로 베리류의 향이 나지만 약합니다. 크랜베리나 블랙베리류 그리고 단향이 굉장히 안 나는 편이다. 이걸 철분 냄새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피비린내 같은 것들도 약간 나고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맡기 힘든 향들이 납니다. 좋게 말하면 매력적인 독특한 향들이 좀 많이 나요. 향이 무거워졌어요. 베리류의 향이나 콤콤한 냄새들을 뿜어내는 것들이 차분해져버린 느낌? 오히려 향은 요리오가 좀 더 쉬워요. 호감도를 떠나서 제가 진짜 막 억지로 향을 막 잡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잘 안 느껴져요. 어려워요. 향 어렵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탈리아 와인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신맛인데요. 와인은 적절한 산도가 필수지만 특히나 이탈리아는 지역과 품종을 아우르는 지배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신맛을 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와인들도 역시나 신맛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도를 특히나 싫어하신다면 고민해보셔야 해요. 침샘 쪽을 딱 자극하면서 신맛이 찌릿 요렇게 느껴지는 스타일. 확실히 단맛이 굉장히 적습니다. 와인에서 조금 과일의 단맛이 좀 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탄닌은 2.5 정도 됩니다. 잔을 거듭할수록 혀 위에 얇게 깔리는 탄닌입니다. 신맛이 3.5 정도 됩니다. 산도가 꽤 있는 편이에요. 당도는 0.5. 사실 0.5라고 말했지만 0.3 정도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만큼 거의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 디오는 역한 플러스 쓴맛이 0.5 정도 있습니다. 아까 냄새 맡을 때 피비린내 같은 거 그게 먹을 때도 살짝 옵니다. 산도가 꽤 많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음식 그리고 오히려 산도가 있는 음식이랑 잘 맞을 것 같고 이거 먹자마자 생각난 건 뽀모도로 딴 거 안 들어가고 토마토랑 바질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그 토마토 파스타가 딱 어울려요. 그냥 확실히 이탈리아 음식들 생각이 많이 나긴 하네요. 훨씬 깊어졌어요. 제가 지금 20대 초반이었다면 얘는 3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 막 방방 뛰고 발랄하고 풋풋하고 이런 것들이 그 요리오로 오면서 그렇게 쫙 잡혀졌어요. 저기에선 산도가 좀 튀었거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아시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지금은 입안에서 들어오는 떫은 맛과 신맛이 적절해졌어요. 저기서 나섰던 역함과 비린맛도 많이 잡혔다. 떫은 맛은 3 정도 있습니다. 탄닌 떫은 맛은 3 정도 있어서 전체적인 무게감을 잡아주고 신맛 3.5 정도. 요리오랑 거의 신맛의 강도가 비슷한데도 엄청나게
끝나게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요리오 5에서 탄닌이 좀 더 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도는 말했듯이 0.3, 둘 다 엄청 드라이합니다. 의구심 0.5 플러스. 과연 이게 맛있는 와인이냐, 좋은 와인일 순 있지만 요리오 5에서 먹을 수 있었던 산도 많은 그런 음식들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엔초비를 좋아하시면 엔초비 관련된 음식하고도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리오와 요리오 5의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대부분의 마트에서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요, 음식하고 함께 할 때 훨씬 더 빛날 것 같은 와인이다. 신맛이 많다는 건 음식하고 먹을 때 그걸 잘 씻어주거나 그거랑 조화 맞추기 참 좋습니다. 세 번째는 스토리가 있다. 시내 물방울에서 나왔던 거, 뭐 허영만의 식객에서 나왔던 그런 스토리텔링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와인을 먹을 때는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정도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단점 중에 첫 번째는 와인이 어렵다입니다. 어렵다. 와인에서 주는 신맛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맛있게 마시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성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2만원 주고 살만한가? 이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잘 샀다, 적절하다보다 2만원 주고 안 살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세 번째 단점이라면 뭐 있을까요? 맛없는 게 단점이지 뭐. 유명세에 비하면 내 입맛에는 참 별로였던 와인, 되도록이면 음식과 함께 하기를 권장합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있음. 오늘 신음식을 대체로 먹을 거라면 한 병 정도 시도해 볼 만하다. 하지만 굳이? 차라리 요리오를 사겠다. 다양한 매체에서 음식 또는 와인을 극찬하거나 추천해서 경험해보니 생각이랑 전혀 다르거나 나랑은 맞지 않는 경우를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 아, 우리의 입맛은 항상 주관적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맛있는 음식을 찾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더욱 다양한 와인을 솔직하게 마셔보고 이야기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지금까지 주도면밀이었습니다.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